하세요 댕댕이와 책을입니다. 오늘은 펄벅의 어머니 제 2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것이 두려웠던 어머니는 남편이 이을 찾아 나간 것처럼 마치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온 것처럼 이를 꾸밉니다. 이 작은 거짓말은 더큰 문제를 불러와 어머니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한편, 지주의 대리인 마름은 어머니를 유혹합니다. 그 대가는 평생 어머니를 따라다닙니다. 손 아픈 자식 눈먼 딸을 황량한 낯선 땅에 시집 보내는 장면을 읽는 독자라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부지런하고 듬직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먼 딸을 큰 자식에게 맡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살면서 우리는 사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품 속의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둘째 아들은 큰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집을 떠나 공산당원이 되어 어머니 가슴에 커다란 큰 상처를 남깁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기다림 어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모내기가 끝난 터라 노는 사람의 손 없이도 제 스스로 생명을 자라게 할수 있었다. 초록빛 어린 편은 야트막한 물에 잠긴 채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었고 이제 막 벌어진 이삭이 산들바람에 흔들렸다. 오늘은 논에 나갈 필요가 없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버드나무 아래에 앉아 시를 뽑았고, 말 상대가 생겨 신이 난 노모가 옆에 와서 앉았다. 노모는 수다를 떨며 옷을 풀어 헤치더니, 따뜻한 햇볕에 앙상한 늙은 팔을 뻗어 뼛속까지 전해지는 기분 좋은 온기를 느꼈다. 아이들 역시 벌거 벗은 채 햇살 아래 뛰놀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없이 앉아서 엄지와 검지에 침을 묻혀가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씨를 자 가늘고 새하얀 씨를 뽑아냈다. 충분하다 싶을 정도 씨를 뽑고 난 후에는 실패로 쓰려고 반들반들하게 다듬어 놓은 대나무까지의 씨를 감았다. 그녀는 여느 다른 일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야무진 솜씨로 실을 잡았고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진 실은 질기고 튼튼했다. 자정 때까지 해는 더디게 움직였고 그녀는 실 뽑기를 멈추고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범이 곧올 거예요. 새 옷을 입었어도 배는 고프겠죠. 그녀는 냉담하게 말했고 노모는 힘없는 목소리로 낄낄대고 웃으면서 대답했다. 암 그럴 테지. 사람 배 위에 걸친 건 뱃속에 든 거랑은 상관없는 법이지.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는 쌀이 든 광주리에서 쌀한 바가지를 퍼 올렸다.한 톨의 쌀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바가지 위로 수북하게 올라온 부분을 손으로 깎은 다음 정교하게 쪼개 놓은 대나무 그릇에 쏟아 넣었다.그녀는 대나무 그릇을 들고 연못가로 향하면서 길 쪽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청색 옷을 입은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조심 연못가로 걸어가 쌀을 씻기 시작했다. 그릇에 물을 담아 힘센 구릿빛 손으로 문질러 씻은 뒤 물을 갈았고, 쌀이 젖은 진주처럼 깨끗하고 하얗게 빛날 때까지 그 과정을 되풀이했다. 잠시 후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면서 몸을 숙여 양배추를 한 포기 뽑고는. 나무 밑에 매어 둔 물소에게 풀을 한 움큼 던져 주었다. 놀러 나갔던 큰아들이 여동생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길가나 다른 집 문앞에서 아버지랑 마주친 적 없었니? 혹시 주막에 계시지 않던? 오늘 아침에 주막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아들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대답했다. 새 청색 옷을 입고 계시던데요. 정말 멋있었어요. 오중사촌 아저씨가 옷감 값을 물어보더니 너무 비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비싸고 말고. 어머니는 갑자기 차갑게 말했다. 어린 딸이 높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아버지 옷은 청색이었어요. 내 눈에도 그 청색이 보였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키에 눕혀 놓은 아기가 잠에서 깨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키 앞으로 가서 아기를 품에 안은 뒤 옷가슴을 풀어헤쳤다.그리고 아기에게 젖을 물린 채 식사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노모에게 소리쳐 말했다.어머니 길가 쪽으로 돌아앉으셔서 아범이 입은 새 청색 옷이 보이거든 좀 알려주세요.그때 음식을 내놓게요.그래 알았다.노모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나 남편이 좋아하는 고슬고슬한 밥이 다 되었을 때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양배추가 부드럽게 있고 그 위에 뿌릴 남편이 좋아하는 새콤달콤한 양념을 만들었을 때도 그는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식구들은 한동안 아버지를 기다렸다. 그러나 노모는 점점 더 허기가 심해졌고 코 속으로 들어오는 음식 냄새에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 되었다. 그녀는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화를 버럭 내면서 소리쳤다. 아범은 그만 기다려라. 뱃속은 텅 비고 입에서는 침이 떨어질 지경인데도 오지를 않잖니. 그리하여 어머니는 노모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뒤 아이들에게 밥을 먹였고 남편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던 양배추까지 먹게 내버려 둔채 고갱이 부분만 남겨두었다. 노모와 아이들이 식사를 마친 뒤 그녀 역시 점심을 먹었지만 별로 입맛이 없어 먹는 둥등 마는 둥한 등 터라 아직도 밥과 양배추가 많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남은 양배추가 상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갖다 두었다. 저녁 때 다시 데우면 갓 익힌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터였다. 어머니는 아기에게 젖을 먹였고 통통하고 튼튼한 아기는 배가 부르도록 젖을 빨고는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와중에 잠이 들었다.아기의 살갗은 열기로 인해 가무 수름하면서도 밝갛게 달아있었다.큰아들과 딸은 버드나무 그늘에 몸을 쭉 뻗고 누운 채 자고 있었고, 노모는 기다란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마을 전체가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고, 한낮에 열기가 뿜어내는 정적이 마을에 내려앉았다. 심지어는 가축들도 밀려드는 잠을 주체하지 못해 자꾸만 고개를 떨어뜨렸다. 어머니만이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물레가락을 집어 들고는 타작마당 서쪽에 있는 버드나무 그늘로 가앉아 실을 꼬아 감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기 시작했다. 아침 나절에는 내내 물레가락을 돌리고 실을 감으면서 차분하게 일을 했지만 이제는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알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 안에 들어와 강한 힘을 발휘하는 듯 했다. 남편은 단한 번도 식사 시간보다 늦게 집에 돌아오는 법이 없었다. 어머니는 혼잣말을 했다. 노름을 하러 성 안에 간게 틀림없어. 노름 때문은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성 안에 가 있을 거야. 그녀는 그제야 그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가 성안에 간게 더욱 확실한 듯 느껴졌다. 잠시 후에 옆집에 사는 사촌이 밭에 가러 밖으로 나오는 게 보였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나무에 기대어 자고 있던 사촌 형님이 깨어나 큰 소리로 물었다. 서방님, 오늘 멀리 가셨어? 어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볼일이 있어서 성안에 갔어요. 사촌은 밭에 들고 나갈 도구를 고르며 괭이와 가래를 느긋이 뒤적이다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잖아도 새 청색옷을 입은 동생을 봤어요. 신이 난 얼굴로 성안 쪽으로 가고 있더군요. 어머니는 네 하고 대답했다. 그녀는 성안으로 가는 남편을 봤다는 사촌의 말에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 열심히 물레가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그녀에게 복수를 하려고 집에 돌아오지 않은 채 성안에서 하루를 즐기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새옷 차림에 깨끗이 닦아 반짝반짝 윤을 낸 노쇠 반지를 끼고 머리에 잔뜩 기름을 바른 뒤 그가 할 만한 일이라곤 성안에 놀러 가는 것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자 화가 치밀었지만. 성난 마음도 금세 가라앉았다. 사촌의 말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후 시간은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더디게 흘렀다. 노모가 잠에서 깨 입이 나무껍질처럼 말랐다고 큰 소리로 말하자 어머니는 노모에게 마실 차를 가져다 주었다. 아이들 역시 잠에서 깨어나 흙바닥에서 뒹굴뒹굴 하더니 이내 일어나서 놀기 시작했다. 단잠을 자고 난 아기는 행복한 얼굴로 키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잠을 잘수 있다면 눈을 붙였을 터였다. 그녀는 언제나 쉽게 잠이 들었고, 심지어 일을 하다가도 잠이 들었다. 너무나 건강했기 때문에 애를 쓰지 않아도 깊게 단잠을 잘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가슴 속 무언가가 그녀를 괴롭히며 잠을 쫓았다. 마치 꼭 들려올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만 같았다. 그녀는 텅빈 거리를 내다보며 기다리는데 지친 나머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리 오랫동안 거리를 내다봐도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괭이를 들고서 밭으로 나갔고 집을 나서면서 노모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남쪽 산어리에 있는 옥수수 밭에 다녀올게요. 잡초를 뽑아야겠어요. 그녀는 밭을 향해 걸어가면서 집 밖에 나와 있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힘든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 흐를 게 분명했다. 어머니는 얼굴에 내리쪼이는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 위해 푸른 무명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는 오후 내내 옥수수 밭에서 일을 했다. 그녀는 초록빛 어린 옥수수 사이에서 실세 없이 괭이질을 했다. 옥수수 밭은 넓지도 비옥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쓸만한 모든 농지에는 물론이고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산허리까지 계단처럼 단을 만들어 별을 심었다. 쌀이 옥수수보다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비싼 값에 팔리기 때문이었다. 그늘 하나 없는 언덕 위로 쏟아지는 뜨거운 햇살은 그녀의 온 몸에 내리쬐고 옷은 금세 땀에 젖어 짙은 색을 띠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기가 울면서 젖을 찾을 때를 제하고는 잠시도 쉬지 않았다. 땅바닥에 앉아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에는 뜨겁게 달아오는 얼굴을 닦고 눈부신 여름날의 대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배불리 젖을 먹은 아기를 다시 내려놓은 뒤 온몸이 쑤시고 감정이 무뎌질 때까지 일을 계속했다. 이제 그녀는 괭이질을할 때마다 뽑혀 나와 뜨거운 햇살날에 시들어가는 잡초애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윽고 태양이 대지의 끝에 걸렸고 골짜기에는 갑자기 그늘이 드리워졌다. 어머니는 그제야 허리를 펴고서 옷자락으로 땀에 젖은 얼굴을 닦은 뒤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틀림없이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서가서 저녁밥을 지어줘야지. 그녀는 부드러운 흙 위에 눕혀두었던 아기를 안고서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남편은 집에 없었다. 집 모퉁이를 돌아 살펴보아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노모는 걱정스런 얼굴로 밭쪽을 내다보고 있었고 큰 아들과 딸은 지칠 대로 지친 모습으로 문간에 앉아 있다가 어머니를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는 아직 안 오셨니? 아직 안 오셨어요. 배고파요. 큰아들은 울먹이며 대답했고 딸도 어린애다운 어설픈 말투로 오빠의 말을 따라서 안 오셨어. 배고파요. 라고 하더니 눈을 꼭 감은 채 바닥에 앉아 눈을 찌를 듯한 해질녘의 황금빛 햇살을 피했다. 노모는 몸을 일으켜서는 절뚝거리며 타장마당 끝으로 걸어가더니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조카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내 사촌 동생 못 봤니? 그러자 어머니는 갑자기 성마른 목소리로 소리쳤다. 됐어요, 어머니. 아범이 집에 안 들어온 걸온 동네에 알릴 작정이세요? 안 들어온 건 사실이잖니. 노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를 뚫어질 듯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찬밥을 가져다준 다음 물을 조금 데워서 노모가 드실 찬밥에 부었다. 그러고는 묵힌 음식을 조금 찾아서 개에게 준뒤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노변 주막으로 갔다. 주막에는 손님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가까운 마을에 사는 남자 한두 명만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각자 머물고 있었을 뿐이었다. 지금은 남자들이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있어야 할 시간이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만약 남편이 지금 이곳에 있다면 길에서 가장 가까운 탁자에 앉아있으리라 생각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었다. 아니면 어지간해선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인 만큼 다른 손님과 함께 앉아 있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혹시 노름판이 벌어지고 있다면 노름꾼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주막에 도착해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새 청색 곳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왁자지껄하게 열리고 있어야 할 노름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머니는 주막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봤지만 저녁 식사 시간을 끝낸 뒤 쉬고 있는 주막 주인의 얼굴만 보일 뿐 남편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화로 옆에서 벽에 기댄 채서 있는 주막 주인은 며칠 동안 씻지 않은 듯 연기와 기름으로 새까매진 얼굴이었다. 그는 이렇게 쉽게 몸이 더러워지는 일을 하면서 몸을 씻어봤자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다. 혹시 애들 아버지 보셨어요? 어머니가 큰 소리로 물었다. 주막집 주인은 새카만 손톱으로 이를 쑤신 다음 이 사이에 혀를 대고 빨더니 성의 없이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 새 청색옷을 입고 오긴 했는데 잠깐 앉아있다가 성 안으로 갔어요. 가식거리로 삼을 만한 새로운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낌새를 맡은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근데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부인?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는 서둘러 답했다. 성 안에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조금 늦어지는 모양이에요. 아마도 자고 내일 오려나 봐요. 무슨 볼일이래요?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한 주막집 주인이 물었다. 한낱 아녀자인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자리를 떴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이 아는 채를 하며 부를 때면 입으로는 잘 응대를 했지만 머릿속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득했다.이윽고 집에 도착해서는 벽속 공간 속에 손을 넣어 보았다.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그녀는 그 속에 얼마 안 되지만 너무나 소중한 동전들과 은전 몇 푼을 넣어 두었던 것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은전은 흥정에 능한 남편이. 며칠 전에 좋은 값으로 볏집을 내다 팔고 받은 돈이었고, 그녀는 그 돈을 받아 세어본 뒤그 공간 속에 넣어두었었다. 하지만 그 돈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남편이 정말로 집을 떠났다는 생각이 들자 머릿속이 멍해졌다.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아무 말 없이 앞뒤로 몸을 천천히 흔들었다. 그랬다. 그는 떠나버린 거였다. 세 명의 아이와 노모를 그녀에게 남겨둔 채 그녀를 떠나버린 것이었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갑자기 바둥대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큰아들과 딸이 안으로 들어왔다. 딸은 눈을 비비면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노모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뒤따라 들어오며 쉬지 않고 중얼대고 있었다.아범이 어딜 갔는지 모르겠구나.어머마 아범이 어딜 간다고 말안 하던?이렇게 아무 말 없이 안 돌아오다니 정말 유상하구나.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대답했다.내일이면 틀림없이 올 거예요.어머니.이제 그만 주무세요.내일이면 와요. 노모는 어머니의 말에 안심을 한 듯했다.아 그래. 내일은 틀림없이 올 거야.노모는 그렇게 말하고는 어두컴컴한 방을 더듬거리며 걸어가 집 자리에 누웠다.어머니는 여름밤이면 아이들을 재우기 전에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 몸을 씻기곤 했다.오늘 또 그녀는 아이들 몸에 물을 한 바가지씩 뿌리면서. 보드랍고 가무스름한 몸을 손바닥으로 깨끗이 문질러 닦아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귀에는 아이들의 말소리나 딸아이가 눈이 아파 끙끙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윽고 침대로 간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데 놀라 물었다. 아버지는 어디서 주무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제야 멍한 상태에서 깨어나 대답했다. 성 안에서 주무시겠지? 내일이나 모레쯤 오실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갑자기 성난 목소리로 덧붙였다. 가진 돈을 다 쓰면 돌아오겠지. 그리고는 씁쓸한 표정으로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 그리고 그새 청색 옷은 더러워져서 빨아야 할게 틀림없을 테고. 어머니는 남편에게 화를 낼수 있다는 게 어쩐지 좋았. 화가 나 있는 동안만큼은 그가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에 그녀는 가축을 집 안에 들여놓고 문을 걸어 잠그는 동안 일부러 화가 나게끔 에스고는 이렇게 투덜거렸다. 밤새 집에 돌아와서 아무리 세게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을 거야. 오늘 밤에 돌아와도 안 열어줄 거야. 그러나 치륵같은 밤 문을 걸어 잠근 채 고요하고 무더운 방에 누워있자니 화는 슬그머니 가라앉고 대신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영영 안 돌아오면 어쩌지? 청상 과부 신세가 되는 건가? 침대는 너무나 크고 허전해 보였다. 오늘 밤에는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팔다리를 펼수 있었다. 그는 떠나버렸다. 갑자기 남편을 향한 그리움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그녀는 지난 6년 동안 남편과 살을 맞단 채 잠자리에 들었었다. 낮 동안 남편에게 화가 났던 날에도 밤이 되어 다시 그의 곁에 누우면 남편의 게으르고 어른답지 못한 행동들이 모두 잊혀지곤 했었다. 그녀는 지금 잘생기고 매력적인 그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다른 대부분의 남자들처럼 말을 상스럽게 하지도 고약한 입냄새를 풍기지도 않았으며, 에모도 꽤 준수했을 뿐더러 이도 흰 쌀밥같이 하였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속에는 분노는 모두 사라지고 그리움만 남아있었다. 이윽고 아침이 밝았다. 밤새 잠을 못잔 탓에 피곤한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난 어머니는. 다시 냉정을 되찾았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직 남편이 돌아오지 않은 걸 확인하고 가축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고 아이들과 노모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면서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으며 소리를 내며 스스로에게 거듭 대내었다. 돈이 떨어지면 올 거야. 그의 성격은 내가 잘 알지. 틀림없이 오고 말고. 텅빈 침대를 보고 놀란 아이들이, 아버지는 지금까지 어디 계신 거예요? 라고 묻자 그녀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루 이틀 정도 집을 비우실 거라고 했잖아? 길가에서 누가 묻거든 하루나 이틀 뒤에 오실 거라고 말해야 된다. 아이들은 이날 밖을 싸돌아다니며 놀았지만 그녀는 하루 종일 밭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그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작은 거리가 보이는 곳에 의자를 옮겨다 놓고 앉아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노모의 수다에 어떻게든 대꾸를 해주면서 머릿속으로는 남편이 입은 옷은 너무나 맑은 청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물레가락을 돌리면서도 눈으로는 실세 없이 흘끔흘끔 길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남편이 가져간 돈을 속으로 거듭 헤아리면서 그가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해 보았다. 엿세나 이래 정도면 돈이 다 떨어질 듯 싶었다. 하지만 민첩하면서도 노름 운이 따르는 손을 가진 그인이 만큼 돈을 딴다면 예상보다 더 오랜 후에 돌아올 수도 있었다. 그녀는 아침 내내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수다를 견디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남편이 돌아오는 모습을 볼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참아냈다. 점심 때가 되자 고픈 배를 안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준비해둔 양배추를 보고는 조금만 달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아이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아이는 양배추를 달라고 다시 졸랐고, 그녀는 아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소리쳤다. 안 돼, 이건 아버지 거야. 오늘 밤에 돌아오시면 배가 고파서 혼자 드셔도 모자랄 거라고. 여름날의 기나긴 오후가 지나갔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황금빛 햇살을 가득 뿜으며 점으로 골짜기는 잠시 동안 햇빛으로 가득했다. 이윽고 깊고 어두운 밤이 되었고, 어머니는 더 이상 아이의 청을 물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양배추가 담긴 그릇을 아이들 앞에 내어놓고는 말했다. 마음껏 먹으렴. 내일까지 두면 상할 거야. 그리고 누가 알겠니? 그녀는 새콤달콤한 양념을 음식에 얹어 어머니 앞에 내놓고는 말을 이었다. 어머니도 드세요. 내일이라도 아범이 오면 다시 만들면 되죠. 아범은 내일 오는 거니? 노모는 이렇게 물었고 어머니는 우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내일은 돌아오겠죠. 그날 밤 어머니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침대에 누워있다. 남편이 돌아올지도 아무도 모를 일임을 솔직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돈이 다 떨어질 때쯤인 이래뒤면 남편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남아있었다. 하루하루가 지나며 이래가 흘러갔다. 기다림의 속에서 매일을 맞이하는 그녀에게 하루하루는 남편의 귀가를 위해 찾아오는 듯했다. 그녀는 그 작은 마을을 나다니거나 동네 여자들과 과할 정도로 수다를 떠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스무 명 남짓한 마을 여자들은 이제 번갈아가며 그녀를 찾아와서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 식구나 다름없잖아. 따지고 보면 모두 그집 남편이랑 일가 친척이라고. 어머니는 결국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를 꾸며대며 대담하게 말했다. 먼 도시에 애들 아버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생겼다는 연락이 왔어요. 우리 둘다 뼈빠지게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게 된 거지요. 만약 일이 맞지 않으면 곧 집에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괜찮다 싶으면 주인한테서 휴가를 받기 전에는 오지 못할 거고요. 어머니는 사실을 말할 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이야기했고, 노모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위에 시어머니 나한테 그 좋은 일을 진작 말하지 않았니? 어머니는 또다시 이야기를 꾸며냈다. 아범이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입이 무겁지 못해서 말 전체에 소문이 퍼질 거라면서요. 일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을 사람들 모르게 돌아올 작정이었나 봐요. 정말 그랬단 말이냐? 노무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바짝 몸을 숙여. 며느리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늙어 홀쭉해진 턱을 늘어뜨리며 기분이 상한 듯 말을 이었다. 나는 이야기는 잘할 뿐이지 입이 가볍지는 않다. 어머니는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대풀이했고 더 사실처럼 들리게 하려고 이따금 살을 붙여 얘기했다. 어머니의 집 앞을 자주 지나다니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과부인 그녀는 남편의 형집에 얹혀 살고 있었다. 남편과 자식이 없는 탓에 할 일이 많지 않았던 그녀는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자기 신발에 장식할 조그만 비단 꽃을 만들곤 했다. 그렇게 한가했던 터라 그녀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생길 때마다 곰곰이 생각할 여유가 있었다. 그녀는 남자가 어디론가 가버린 이 별난 일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갑자기 한가지 의문이 생겼다.그녀는 작은 발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달려서 어머니를 찾아온 뒤 날카로운 소리로 물었다.하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이 마을로 배달된 편지 한통 얻고 이집 바깥 양반한테 편지가 왔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건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네. 과부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글을 읽을 줄 아는 남자를 남몰래 찾아갔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간혹 필요로 할 때면 대신 편지를 써주고 받은 편지를 읽어주는 일을 했고 그 일은 생계의 작은 보탬이 되었다. 과부는 이 남자에게 은밀하게 물었다. 이씨 집안에 장남한테 온 편지가 있었나요? 남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수다쟁이 과부는 호들갑을 떨었다.하지만 편지가 왔다던데요.그 집 여자한테 직접 들었지요.그것도 바로 며칠 전에요.남자는 그들이 편지를 성안의 다른 대필가에게 가져갔다는 생각에 질투가 났고 몇 번이고 대풀이해가며 과부의 말을 부정했다.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편지도 없었고 답신을 쓴 적도 없어. 편지를 읽어달라거나 써달라고 찾아오거나 편지를 붙일 우표를 사러 온 사람도 없었어. 이 마을에 우표를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지. 지난 스무 날 동안 편지를 갖고 이 마을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소이다. 이상한 낌새를 맡은 과부는 사방에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는 이씨 집안의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으며 편지 같은 것도 없었고 이씨 집안의 장남이 부인을 버리고 집을 나간 것이 틀림없다는 뒷말을 하고 다녔다. 사실 두 사람은 새 옷감을 둘러싸고 온 마을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서로에게 욕을 퍼부으며 싸웠고 남자는 아내를 밀치고 때리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때린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소문을 듣고는 자신의 말은 모두 사실이 새 청색 옷은 성안으로 멀리 떠나는 남편을 위해 일부러 만든 거라고 단어에게 이야기했다. 또 남편과 싸운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편지에 대해서는 딱히 편지라는 건 받은 적은 없지만 해안지방에서 온 행상의 입을 통해서 그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이렇게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고,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믿은 노모는 자주 아들 이야기를 꺼내며 그가 큰 부자가 될 거라고 좋아하곤 했다. 어머니는 항상 차분하고 온화한 표정을 유지했으며,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후 수치심에 겨워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다른 여자들과는 달리 눈물을 짜지도 않았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꾸며낸 이야기를 사실로 믿게 되었고 심지어 수다쟁이 과부도 입을 담은 채 비단 꽃을 내려다보면서 남몰래 중얼거릴 뿐이었다. 두고 보면 다들 알게 될 거야. 돈이나 편지 따위가 보내져 올지 아니면 그 양반이 영영 안 돌아올지 어디 한번 이리하여 마을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소문은 잠잠해졌고 사람들은 이제 어머니와 그녀가 꾸며낸 이야기를 잊고 다른 이야기거리로 관심을 돌렸다.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손꼽아 기다리던 일에는 이미 지난 지 오래였고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벼가 날로 자라나 무겁고 노란 이삭을 축 늘어뜨린 채 추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도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는 결국 혼자서 벼를 수확했다. 자기 벼의 수확과 벼단 묶는 작업을 끝낸 사촌이 마지막 이틀간 그녀를 도와줬을. 그녀는 사촌의 도움이 무척 반갑고 고맙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두려웠다. 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몇 마디 말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가 건네는 질문은 간결하면서도 어지간해서는 사실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일을 할뿐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며 꼭 필요한 몇 마디 말을 지혜하고는 일이 끝나 집에 갈 때까지 거의 아무 말도 없다가 이렇게 말했다. 땅 임자랑 곡식을 나눠야 할 때까지도 동생이 안 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새 대리인은 교활하고 영리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여자 혼자서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어머니는 도와주겠다는 사촌의 말이 너무나 고마웠고 조용히 그에게 감사의 말을 했다. 그녀는 최근에야 이 지역을 담당하기 거의 알지 못했을 뿐더러 그가 말이나 행동에서 마음에도 없는 친절을 가장 도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촌의 재위는 더욱 반가웠다.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 한 달이 되었고, 어머니는 매일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아직 자고 있는 아이들과 시어머니가 깨어나면 먹을 수 있도록 식사를 준비했다.그러고는 한쪽 팔로 아기를 안고, 나머지 한쪽 손에는 벼 베는데 쓸 낫을 든채 논으로 향했다. 아기는 이제 많이 자라서 혼자 앉을 수 있었다.어머니는 아기가 제멋대로 놀수 있도록 바닥에 앉혀 놓았고,아기는 두손 가득 흙을 움켜쥐고는 입에 쑤셔 넣곤 했다.맛이 고약하다는 걸 알고는 흙을 뱉었다가도 금세 잊고 다시 흙을 먹었다.결국 아기의 온몸은 입에서 토해낸 흙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기가 무엇을 하든 관심을 기... 두 사람 몫에 이... 아무리 아기가 울어도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을 만큼 지쳤을 때가 돼서야 비로소 바닥에 앉아 잠시 쉬면서 흙투성이가 된 아기의 입에 젖을 물렸다. 그녀는 너무나 지친 나머지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가슴팍에 남긴 흙 자국을 지울 생각도 하 그녀는 허리를 구부려 누렇고 뻣뻣한 벼를 한줌씩 변해 다발로 쌓아 올렸다.추수 때면 항상 그렇듯 굶주린 사람들과 거지들이 이삭을 줍기 위해 그녀의 논으로 왔고 힘든 노동으로 악에 바친 그녀는 땀과 흙으로 얼룩진 얼굴로 그들을 노려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옆에서 도와주는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여자한테서 이삭을 훔쳐갈 작정이야? 내가 당신들보다 더, 이 거지들, 이 빌어먹을 도둑놈들아. 그녀는 이삭 줍는 사람들에게 사나운 욕지거리를 퍼부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들과 자식들에게까지 저주의 말을 내 질렀고 그녀의 강한 저주가 두려웠던 그들은 결국 그 논에서 이삭 줍는 걸 포기하고 다른데로 갔다. 그녀는 이제 볕단을 하나씩 타작마당으로 옮긴 뒤 이삭을 떨기 시작했다. 고요하고 뜨거운 가을날은 계속되었다. 어머니는 물소에 멍에를 메워서 거친 돌로 만든 밀대를 하루 종일 끌게 했고, 그녀 자신도 쉬지 않고 일했다. 타작을 끝낸 다음에는 볕집을 모아 쌓아 올리고,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에 거두어들인 나다를 키질했다. 그녀는 이제 큰 아들에게도 일을 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들이 꿈을 대거나 놀 극심한 피로와 혹사당한 육신에서 비롯된 절망감을 이기지 못한 채 손찌검을 하곤 했다. 그녀는 볕단을 쌓아 집더미를 만드는 법을 몰랐다. 그나마 그 일을 덜 싫어했던 남편이 혼자 도맡아 하며 항상 깔끔하고 단단하게 집더미를 만들고 상단 부분에 매끄럽게 진흙을 발라 마무리까지 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사촌에게 집더미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이 1년 후에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 이듬해부터는 아들과 함께 직접 집더미를 만들 수 있을 터였다. 사촌은 그녀의 집으로 와서 집더미 만드는 법을 보여주었고 그녀는 집더미 위에 앉아 이영을 엮는 그에게 볕단을 던져주며 집더미 만드는 법을 열심히 배웠고 그렇게 가을 추수가 마무리되었다.어머니는 힘든 노동과 피로를 이기지 못한 채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또한 뺨과 입술에 붉은기가 조금 남아있을 뿐 온몸이 짙은 갈색으로 그을려 있었다.그러나 전마는 마를 줄 모르고 넘쳐났다. 어떤 여자들은 먹은 음식이 죄다 자기 살로만 갈뿐 아이들에게나 애들이 먹을 것으로는 전혀 전해지지 않았지만 이 어머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었으며.아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는 강한 모성애를 갖고 있었다.이윽고 거두어들인 곡식에서 땅 임자의 몫을 계산할 날이 다가왔다. 이 마을과 인근 논밭의 땅 임자는 단한 번도 소장료를 직접 받으러 온 적이 없었다. 그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가지고 어느 먼 도시에서 여유롭고 부유한 삶을 살며 대리인을 보내 소장료를 받았다. 올해에는 새 대리인이 오기로 되어 있었다. 작년까지 땅 임자의 일을 맡아오던 대리인은 스무해 동안 충분한 돈을 모은 후 일을 그만두었다. 이제 새 대리인이 와서 마을에 있는 모든 집을 방문했고 어머니는 타장마당의 곡식 문 앞에 서서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도예지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끈했으며 회색 비단 옷차림에 발에는 가죽 신을 신고 있었다. 또한 커다랗고 매끈한 손으로 말끔하게 면도한 입가를 자주 만졌다. 그가 움직일 때면 무언지 알수 없는 향기가 풍기기도 했다. 어머니는 그가 다가오자 뒷걸음을 쳤고 집주인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도 대답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 대신 노모가 새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아들은 도예지에서 일하고 있어요. 집에는 우리밖에 없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사촌을 불러오도록 큰 아들을 보낸 뒤 조용히 기다렸다. 그녀는 대리인에게 차를 가져다 주면서도 인사만 건넬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의 맨발과 얼굴에 와 닿는 그의 시선이 뜨겁게 느... 그녀는 사촌이 자신을 대신해서 쌀의 무게를 재고 대리인에게 지불할 만큼의 쌀을 덜어내는 동안 잠자코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울 가까이 가볼 필요도 없다는 사실이 기쁘기만 했다. 사촌은 안심하고 믿어도 좋을 만큼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쌀을 나누는 것을 지켜보기란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었다. 어떤 농부든지 자신이 애써 수확한 곡식을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는 도예지 사람에게 선뜻 내주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다른 모든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소장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달갑지는 않지만 곡식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땅 임자에게 지불할 소장료 에도 대리인의 몫으로 살이 통통 닭 한두 마리나 특정 양의 쌀 또는 계란을 주... 그런 것이 없을 땐 은전이라도 게다가 마을 전체의 곡식을 모두 재고 나면 대리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어야 했으며 잔치 준비를 위해서 집집마다 한 가지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 남편도 없는 적적한 상황이었음에도 어머니는 닭한 마리를 잡아. 약한 불에서 찌며 푹 익혔다. 닭의 모양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고 껍질도 터지지 않았지만 더할 수 없이 부드럽게 익은 살은 젓가락이 와 닿는 순간 바로 갈라질 터였다.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익힌 닭이 참기 힘들 정도로 맛있는 냄새를 풍기자 아이들은 부엌앞을 이윽고 큰아들이 우리가 먹을 거면 좋겠어요. 우리도 한 번만 닭고기를 먹어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어요.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지칠대로 지친 어머니는 쌀쌀 맞은 태도로 비웃듯 대답했다. 부잣집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누가 이런 고기를 먹을 수 있겠니? 하지만 잔치가 끝나자 그녀는 남자들이 식사를 했던 지저분한 식탁 앞으로 가서는 남은 닭뼈 하나를 집어들었다. 뼈에는 껍질과 고기 조각이 조금 붙어 있었다. 어머니는 이 뼈를 큰아들에게 주어 빨아 먹게 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어서 자라렴, 내 아들. 그래야 너도 어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지. 큰아들은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아버지가 허락해 주실까요? 어머니는 차가운 말투로 대답했다. 아버지가 여기 안 계시면 네가 대신 먹는 게 당연하지. 시간은 흘러 늦가을이 되었다. 아이들은 자신 침대를 함께 쓰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거의 잊고 있었고, 노모마저도 아들의 안부를 물을 생각은 좀처럼 하지 못했다. 노모는 찬바람에 뼈마디가 쑤셔 바람이 닿지 않고 해가 비치는 따뜻한 곳을 찾아다니느라 바빴고, 바람의 방향이 자꾸 바뀌고 해가 다르게 날씨가 추워진다고, 실세 없이 불평을 늘어놓았다. 큰아들은 이제 날마다 일을 조금씩 맡아 했고 일을 하는 걸 자신의 의무로 여겼다.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면 물소를 언덕으로 몰고 가 하루 종일 풀을 뜯게 한 다음 소의 등에 누워 있었다. 아니면 무덤이 있는 쪽으로 내려와 그 위에서 폴짝폴짝 뛰놀거나 그 위에 앉아 기뚜라미를 잡고는 풀 줄기를 엮어 그걸 넣을 작은 상자 같은 걸 만들곤 했다.그리고 밤에 집에 돌아와서는 그 상자를 문 옆에 걸어 두었는데 아기와 여동생은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를 좋아했다.그러나 언덕 위에 잡초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금세 갈색으로 변했고 잡초 사이에 피어 있던 여름꽃들은 씨를 품었다. 새끼는 가을꽃인 보랏빛 과꽃과 자잘한 노란 들국화로 화사한 옷을 입고 있었다. 겨울에 땔감으로쓸 풀을 베어야 할 때가 온 것이었다. 큰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산으로 갔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낮을 들고 마른 풀을 뱉고 아들은 풀로 새끼를 꼰뒤 어머니가 펜불을 다발로 묶었다. 멀리서 바라본 산 허리는 온통 파란색 점투성이었다. 어머니와 큰아들처럼 마른 풀을 베서 다발로 묶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와 산 꼭대기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양쪽 끝에 큰 풀다발을 매단 장대를 어깨에 지고서 좁은 산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머니 역시 풀을 매단 장대를 맺고 큰아들은 작은 다발 두 개를 짊어지고는 함께 산을 내려갔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기를 품에 안고서 잔뜩 불어오른 젖가슴을 푸는 것이었다. 낮 동안 미음밖에 먹지 못한 아기는 허겁지겁 젖을 빨았다. 노모는 날씨가 추워지자 해가 지고 나면 몸을 데우기 위해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어린 딸은 흐릿한 빛에도 몸을 움찔거리고 어스름 속에서 눈앞을 더듬거리며 밖으로 나와서는 오빠가 돌아오는 걸 보고 기쁜 마음에 미소를 지으며 문지방에 앉았다. 오빠가 일을 하느라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딸 아이는 오빠를 무척이나 그리워했다. 그렇게 가을은 지나갔고, 밀을 심기 위해 밭을 갈고 밀 씨앗을 뿌려야 할 때가 왔다. 어머니는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 씨를 뿌리는 방법과 바람을 살펴보는 방법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며, 한 곳에 씨앗을 너무 많이 뿌리거나 너무 적게 뿌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일러주었다. 이윽고 겨울이 찾아오자, 밀에서 싹이 돋기 시작했고, 밭은 밀려오는 추위로 단단히 굳어갔다. 어머니는 침대 밑에 보관해 두었던 겨울옷을 꺼내 햇볕에 말린 뒤 입을 수 있게 손질을 했다. 여름과 가을 내내 거칠게 일을 한 탓에 손이 너무 심하게 갈라진 나머지 거친 무명천의 올까지 그녀의 손바닥에 걸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아직 고운 맵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뻣뻣해지고 굳은살이 박힌 상태였다. 그녀는 남쪽으로 넘어간 햇볕을 받고 칼바람도 피하기 좋은 문간에 앉아 쉬지 않고 일했다. 그녀는 추위를 많이 타는 노모의 옷부터 손질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붉은 수위를 벗은 하루 이틀 정도 자리에 누워 계시라고 부탁한 다음 그 틈을 타서 여름이 왔을 때빼 두었던 안감을 다시 덧대고 그 사이에 목화솜을 넣었다. 노모는 기분 좋게 자리에 누워 행복한 얼굴로 제잘거렸다. 이 수위가 다 해질 때까지 내가 살것 같으냐? 어머마? 여름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겨울이 올 때면 잘 모르겠단 말이지. 이제는 밥을 먹어도 전처럼 몸이 따뜻해지질 않는구나. 어머니는 표정 없는 얼굴로 대답했다.그럼요.제가 장담컨대 정말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어머니.다른 사람 같으면 웬만큼 살다 세상을 떠나는 상황에서도 어머니만큼 정정하신 분은 본 적이 없어요.노모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는 소리 내 웃고 기침을 하며 시끄럽게 말했다.그래.내 목숨이 질긴건 나도 잘 알지. 노모는 만족스런 마음으로 자리에 누운 채 수위가 따뜻하게 손질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이들의 옷도 손질했다. 한해 사이에 세 아이 모두 부쩍 자라서 딸아이가 입던 옷은 아기에게, 큰아들이 입던 옷은 딸에게 물려주어야 했다. 그러고 보니 이 추위에 큰아들이 입을 옷이 문제였다. 남편이 지난 3년 동안 겨울마다 입던 솜 저고리와 바지가 있기는 했다. 그녀는 그것이 달아해진 목과 소매, 물소의 뿔에 걸려 길게 찢어진 앞면을 수선했다. 언젠가 남편이 물소에게 화가 나서 고삐를 거칠게 잡아당기자 참지 못한 물소가 갑자기 고개를 쳐드는 바람에 뿔에 걸려 찢어졌던 부분이었다. 어머니는 차마 남편의 옷을 큰아들에게 맞춰 작게 자를 수가 없었다.그녀는 옷을 뒤집으면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고 마음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이러다가 돌아오면 어쩐담?아직은 자르면 안.하지만 겨울옷을 입지 못한 큰아들은 아침 저녁으로 추위에 떨었다. 어머니는 마침내 입을 꼭 담은 채 남편의 옷을 줄여 아들의 옷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애들아버지가 돌아오면 쌀을 좀 팔아서 새 옷을 장만하면 돼. 혹시나 춘절에 맞춰 돌아오면 새 옷을 입고 좋아할 거야. 그렇게 겨울은 깊어갔고, 어머니는 춘절에 맞춰서 틀림없이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춘절에는 죽지 않고 살아 있고 거지가 되지 않는 이상 세상 그 누구라도 집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사람들이 남편의 안부를 물을 때면 춘절이 되면 집에 올 거예요 라고 대답하기 시작했다. 노모는 하루에도 열두 번씩 춘절에 아범이 오거들랑. 하며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 역시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수다쟁이 과부는 춘절에 신기 위해 고급스런 천으로 새 신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따금 미소를 지으면서 아기를 담은 말을 하곤 했다. 바깥 양반한테서 편지 한통안 오다니 정말 이상하네요. 받은 편지가 없는 건다 알고 있어요. 대필가한테서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는 태어난 얼굴로 이렇게 마을을 지나는 사람들한테서 남편 소식을 여러 번 들었답니다. 애들 아버지랑 나는 편지를 주고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쓸데없이 돈만 드는 데다 대필가가 혹시라도 내용을 빠뜨려도 전혀 알도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글로 쓰인 편지가 오면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지기 마련이죠. 남편이 편지를 보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머니는 그런 방법으로 수다쟁이 과부의 입을 다물게 했다. 또 춘절에 맞춰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몇 번이고 대풀이해서 말하자, 과부 역시 그것을 사실로 믿게 되었다. 춘절은 날로 가까워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명절 준비로 바빴다. 어머니 역시 아이들 뿐만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도 바쁘게 몸을 움직여야 했다. 아이들이 신을 새 신을 만들고 옷을 깨끗이 빨았으며 아기가 쓸새 모자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커다란 바구니 두 개에 아껴 두었던 쌀을 가득 채워서 성 안으로 가지고 갔다. 남편이 팔던 값보다 싼 가격으로 거래를 했지만 여자 혼자서 남자들을 상대로 흥정한 것을 감안하면 괜찮은 가격이었다. 그녀는 쌀을 팔아 번 돈으로 붉은 초두 자루와 신상 앞에 태울 향, 쟁기를 비롯한 농기구에 붙일 부적, 춘절용 과자에 넣을 돼지 기름과 설탕을 샀다. 그런 다음 남은 돈을 가지고 포목점으로 가서는 질 좋은 청색 무명 천 여섯 마 반을 구입하고 또 다른 가게에 가서 옷에 넣을 목화솜을 세근 반 정도 샀다. 어머니는 남편이 돌아올 것임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가며 천천히 천을 잘라 상의와 바지를 만든 다음 고르게 솜을 넣어 누볐다. 그러고는 천 조각을 꽈 단단히 꿰어 만든 단추까지 모두 달았다. 그녀는 남편이 돌아올 날을 대비하여 완성된 옷을 잘 보관해 두었다. 가족들 모두 그 옷을 보며 그가 집과 더 가까운 곳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날이 밝아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들은 하루 종일 깨끗한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옷을 더럽힐까봐 초 긴장을 하며 깨끗하게 지냈고, 노모 역시 옷에 음식을 흘리지 않으려고 조심했으며, 어머니는 하루 종일 애써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아직 해가 지려면 멀었어. 아버지는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실 거야. 라고 말했다. 남편과 가깝게 지내던 마을 남자들이 그가 돌아왔나 싶어 덕담을 건네려고 찾아왔다. 어머니는 차와 과자를 대접했고 그들이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오늘 안에는 꼭올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주인이 이먼 곳까지 다녀올 시간을 내주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주인이 애들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의지한다고 들었거든요. 이튿날 마을 여자들이 찾아왔을 때도 어머니는 미소를 머금은 편안한 얼굴로 같은 말을 되풀이한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집에 다녀가지를 못했으니까 곧 소식이 올 거예요. 왜못 왔는지 설명해 주겠죠.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곳으로 화제를 돌렸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아이들과 노모는 어머니가 태연하게 꾸며내는 이야기를 모두 믿었다. 그들은 그녀의 말이라면 의심할 줄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캄캄한 밤이면 소리 없이 쓰디쓴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우는 이유는 남편이 떠나버렸기 때문만 아니라 그로 인해 수치를 당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때로는 과부나 다름없는 자신의 신세가 서글퍼 울기도 했다. 남편도 없이 딸린 네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삶이 너무나 고달프게 느껴졌던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생각에 잠겨 있던 그녀는 적어도 치욕을 당하는 일만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큰 돈을 써가면서 새 옷을 장만해 두었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또 과자를 만들고 향을 피우며 치성을 올렸는데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또한 수다쟁이 과부의 교활한 표정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과부는 넌지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마을 여자들은 의심스런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심지어 절친한 사촌 형님마저도 그녀의 말을 의심하는 듯 했다. 결국 그녀는 치욕만은 면하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녀는 눈물을 훔쳐낸 뒤 계획을 꾸몄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녀는 꼭 필요한 양의 쌀을 제한 나머지 쌀과 아껴 두었던 볕짚을 성안으로 가지고 손에 은전을 쥐게 되자 은전만큼의 가치가 있는 지폐로 바꾼 다음 그것을 들고서 성안의 대필가를 찾아갔다.그 대필가는 그녀와 인연이 없는 낯선 사람으로 유교 사원 옆에 천막을 쳐서 만든 작은 가게에 앉아 있었다.어머니는 그의 앞에 놓인 자그만 의자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일 때문에 바빠서 고향집에 못 가시는 시숙 어른을 제가 대신해서 왔으니 제가 불러드리는 대로 편지 한통 써주세요. 지금 몸이 아파 누워 계셔서 제가 대신 왔어요. 나의 지긋한 대필가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안경을 꺼내 쓰고는 종이 한 장을 펼치고 먹에 붓을 적신 뒤 그녀를 보며 말했다. 그럼 쓸 말을 불러주시오. 먼저 시숙 댁의 이름이랑 주소 그리고 댁의 이름을 말해주시죠. 어머니가 대답했다. 시숙 어른이 저를 보내서 손의 동서한테 편지를 보내라 하신 것이거든요. 시숙 어른은 제 고향 지역에 살고 계신데, 거기서 사신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제 이름은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그녀는 시숙 이름으로 남편의 이름을 댔고, 발신인 주소로는 친정 가까이에 있어 알고 있던 어느 먼 도시의 이름을 말했으며, 손의 동서의 이름과 주소로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이름을 알려주었다.그러고는 편지에 써야할 내용을 말했다.시숙이 손의 동서에게 전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이곳 일자리도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마음껏 먹고 있다오.이게 다 친절한 주인을 만난 덕이라오.내가 해야할 일이라곤. 주인 어른께 담뱃대와 차를 가져다 드리고 그 친구분들께 주인 어른의 전가를 전하는 것뿐이라오 나는 여기서 먹고 자는 것 외에도 매달 은전 세 잎을 받고 있어 받은 돈 가운데 은전 열 잎을 모아 두었다가 지폐로 바꾸었소 요즘에는 지폐도 은전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오 이 돈을 어머니와 당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쓰시오. 어머니는 가만히 앉아 기다렸고 나의 지긋한 대필가는 한참 동안 느긋하게 편지를 쓰더니 마지막에 가서 물었다. 더쓸 말은 없소? 어머니가 대답했다. 한 가지 더쓸 말이 있어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주인 어른께서 나를 너무 좋아하셔서 나 없이는 단 하루도 지내기 힘들어 하시는 탓에. 이번 춘절에는 집에 가지 못했지만 다음 춘절에는 가보도록 하겠소.어쩌면 다음 춘절에도 갈수 없을지 모르지만 받은 품삯을 아껴서 모아 매년 한 번씩 보내도록 하리다.대필가는 다시 글을 써 내려갔고 어머니는 잠시 뭔가를 궁리하더니 말을 이었다.아 한가지 더 전할 말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세 번째 수의를 해 입으시도록 고향에 돌아가는 길에 홍색 옷감을 사가지고 가겠다고 전해 주시오. 이 세상에 둘도 없을 질긴 천을 사 가겠다고 말이오. 마침내 편지가 완성되었다. 대필가는 편지에 서명을 하고 봉한 다음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넣었다. 그러고는 우표에 침을 발라 겉봉에 붙인 뒤. 자신이 아는 곳에 가서 편지를 붙이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대필가에게 사례금을 준뒤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그녀가 눈물을 훔치며 계획했던 바였다. 거짓말. 그로부터 이래 뒤 편지를 담은 가방을 어깨에 둘러맨 집배원이 마을에 들어왔다. 우편 배달은 예전에도 없던 새로운 직업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집배원의 손을 통해 편지가 전달되는 것을 신비한 기적처럼 여겼다. 어쨌든, 이제 편지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 전해졌고, 어머니를 찾아온 집배원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내밀면서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대기 이 시성을 가진 남자의 부인입니까? 그녀는 마침내 편지가 왔음을 깨닫고는 대답했다. 네, 그런데요. 그러자 집배원은 그렇다면 이거 받으세요. 발송지는 알수 없지만 남편분한테 온 겁니다. 겉봉에 남편분 성함이 적혀 있어요. 라고 말하며 편지를 건넸다. 어머니는 일부러 소리를 지르면서 짐짓 기쁜 척을 하고는 노모한테 소리쳐 말했다. 아범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그러고는 아이들에게도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왔단다. 가족들은 당장이라도 편지의 내용을 알고 싶어 조바심을 냈다. 어머니는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뒤 머리를 매끄럽게 빗었다. 그렇게 준비를 하는 동안 노모가 사촌 형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아범한테서 편지가 왔대.노모는 이렇게 말하면서 큰소리로 웃다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면서도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길 건너편에 사는 사촌 형님은 노모가 노세한 몸으로 이토록 흥분한 것에 겁을 먹고는 급히 달려와 그녀의 등을 문질러 주었다. 작은 어머니 이러다 숨 넘어가시겠어요. 사촌 형님은 쾌활하면서도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치더니 어머니가 깨끗하게 몸단장을 한뒤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나타나자 같은 목소리로 말 편지 한통온 통에 이 노인네 숨 넘어가시겠어. 어머니는 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네, 편지가 왔어요. 여기 있... 그녀는 사촌 형님이 볼수 있게 편지를 내밀었다.그녀가 길을 걸어가자 마을 사람들이 죄다 그녀를 따라 몰려들었다.이가 다 드러날 정도로 활짝 웃으면서 엄마를 따라오던 큰아들이 어디를 가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왔다고 대답했던 것이었다.딸아이 역시 오빠의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오고 있었다. 아직 겨울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없던 마을 남자들과 아낙들은 대필가의 집까지 그들을 따라왔다.대필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한 번에 몰려오는 광경을 보고는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그는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를 듣고는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이나 살펴보고 이리저리 뒤집어 보고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마침내 무겁게 말문을 열어 천 마디를 던졌다.이건 박간양반한테서 온 편지 올시다.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있던 수다쟁이 과부가 대필가에게 소리쳤다.그럼 다른 남정나한테 온 편지인 줄 아셨습니까?과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대필가는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일시에 조용해졌다. 어머니는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대필가는 매 구절마다 끊어가며 그 뜻을 설명해 주었다. 글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유식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편지에 쓰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매 구절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대필가는 돈을 동봉한다는 말이 쓰여 있는 구절에 이르자 그 중요성을 고려해 한층 목소리를 높였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입을 딱 벌리면서 큰 소리로 물었다. 봉투 속에 돈이 들어 있었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인 뒤 손을 펼쳐서 자신이 번 은전과 바꾸었던 지폐를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대필가에게 지폐를 건네자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조용히 말했다. 정말 열장이구려 은전 열리과 같은 가치를 가진 게 틀림없소.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지폐를 들여다보았다. 지폐에는 구렛나루가 난 뚱뚱한 장군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수다쟁이 과부는 장군의 얼굴을 보더니 놀라서 소리쳤다. 세상에, 바깥 양반 얼굴이 완전 딴판이 됐네요? 과부는 집회 속 인물을 남편이라고 믿었고, 마을 사람들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이 사람은 애들 아버지가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대필 가는 그녀의 말을 듣고는 잠시 골몰하더니 결론을 내렸다. 이 사람은 바깥 양반의 주인인 게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집회 속 인물을 들여다보더니 정말 부유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 이처럼 보인다고 감탄했다. 그러고는 놀라움과 부러움에 할 말을 잃은 채 어머니가 그 기중한 집회를 접어 손에 꼭 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렇게 해서 편지에 적힌 내용은 모두에게 알려졌다. 대필가는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고는 엄숙하게 말했다. 댁은 정말 운이 좋은 안악내 올시다. 이 시골바닥에 커다란 도시로 나가서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얻은 남편을 둔 여자가 몇이나 되겠소. 설령 이런 남편이 있다 손 치더라도 대개 바깥 양반처럼 받은 돈을 꼬박꼬박 꼬박 모아 보내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도시에는 돈 들어갈 때가 많다고 들었소.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가 지나가자 정중하게 대우하며 길을 비켜주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으며 아이들 역시 덩달아 의스대면서그 뒤를 따라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편지에 적힌 내용을 고스란히 노모에게 전했다. 노모는 세 번째 수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제일 좋아하며 웃더니 기쁨에 겨워 뼈만 앙상하게 남은 무릎을 치며 떨리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애쳤다. 역시 내 아들이야. 이 세상에 그런 남자는 없지. 그 도시에서 파는 옷감은 틀림없이 질이 좋을. 것... 그러다가 노모는 약간 수심에 잠겨 말을 이었다. 그런데 말이다. 아범 말처럼 그렇게 질 좋은 옷감이라면 그게 다 해지기도 전에 내가 먼저 죽을게 틀림없어 아마도 그 천으로 해 입는 옷이 마지막 수위가 되겠구나. 큰아들은 수심 어린 노모의 얼굴을 보더니 덩달아 수심에 잠긴 채 효심 어린 마음을 내보이며 큰소리로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 벌써 두 번째 수위를 입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도시에 파낸 옷감이라도 수의 두 벌을 합친 것만큼 즐기지는 못할 거예요. 노모는 손자가 이처럼 기특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다시 기분이 좋아져서 소리내어 웃더니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마 대필가가 한 말을 잘도 기억하는구나. 꼭내 입으로 편지를 읽는 것 같더구나. 네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억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조용히 대답하고는 혼자서 집 안으로 들어간 뒤문 뒤에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편지, 그리고 은전과 같은 가치를 가진 집회는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없는 한낮에 지나지 않았다. 홀로인 지금 그 편지와 집회는 아무 가치도 없었으며 어떤 의미도 없었다. 모든 일은 어머니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그날 이후로 그녀를 조롱하거나 그녀를 가리켜 남편한테서 버림받은 여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서 마을 사람들을 대해야 했다. 그녀가 지폐를 갖고 있고 이듬해 남편이 또 돈을 보내올 것임을 알게 된 몇몇 사람들이 남몰래 그녀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대필가를 시작으로 해서 게으르기로 유명한 한두 명의 남자들이 돈을 빌릴 심산으로 자신들의 부인을 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모두가 인척 관계에 있는 데다 이 시성을 갖고 있었기에 어머니는 그들의 청을 물리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빚을 갚아야 한다거나 벌써 써버렸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댔다. 어떤 여자들은 마당에서 한가롭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도 들으라는 듯 일부러 그녀한테 대고 큰 소리로 뭔가를 말하기도 했다. 수다쟁이 과부는 요즘 천 조각 하나도 얼마나 비싼지 신발을 화려하게 장식하려면 꽃을 수놓는데 필요한 바늘 한두 개나 명주실 몇 가닥을 사는데도 얼마나 큰 돈이 드는지를 의미심장한 얼굴로 이야기했고, 함께 모여있던 여자들도 모두 조심스레 말했다. 그런 건 애기 엄마처럼 운 좋은 여자들이나 살수 있는 거야. 남편이 애지에 나가서 은전을 벌어 보내주니까 푼돈을 쓸때 망설일 필요가 없잖아. 이 모진 땅에서 벌어 드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돈을 받으니 말이야. 또한 마을 남자들 역시 이따금 큰소리로 말하곤 했다. 돈 많은 여자가 우리 마을에 사는 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 공연히 도둑이나 불러드릴 테니 말이야. 꿀이 있는 곳에 파리가 꼬이듯 도둑은 부자가 있는 곳으로 오기 마련이지. 결국 그 집회 쪼가리는 날이 갈수록 어머니에게 점점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 수다쟁이 과부가 하는 말과 지폐를 구경시켜 달라고 하는 남자들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녀 역시 이 종이로 된 돈에 익숙하지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 바람에 날아가지는 않을지, 지가 쏠지는 않을지, 아이들이 보고는 종이 조각인 줄 알고 갖고 놀다가 찢지는 않을지, 늘 걱정이 앞섰던 그녀는 결국 지폐를 정말 싫어하게 되었다. 그녀는 날마다 쌀 바구니 속에 감추어둔 지폐가 잘 있는지 들여다 보아야 했고, 곰팡이가 나고 썩어 문드러질까봐 벽속후이진 공간에도 넣어둘 수 없었던 터라, 지폐는 그녀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사촌이 성안에 가려는 것을 보고는 재빨리 달려가 이렇게 속삭였다. 이 종이 돈을 손에 쥐고 느낄 수 있는 단단한 은전으로 좀 바꿔다 주세요. 종이 돈은 손에 쥐고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요. 정직한 사촌은 성안으로 가서 지폐를 단단한 진짜 은전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와서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은전을 서로 부딪혀서 얼마나 단단한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어머니는 사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뒤. 별로 내키지 않으면서도 인색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지 않은 나머지 이렇게 말했다.수고를 해주셨으니, 은전 한입 가져가세요.추수 때도 애를 써 주셨잖아요.또 형님의 배도 불러오고 아이가 한명더 생길 테니 돈이 필요하실 거예요.사촌은 자신도 모르게 은전을 뚫어질 듯 바라보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고. 갖고 싶은 마음에 눈을 한두 번 깜빡였지만 욕심이 더 생기기 전에 서둘러 사양했다. 그는 진정으로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아닙니다, 제수 씨. 제수 씨는 혼자 계시고 또 저는 아직 일을 할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필요하실 때 말씀하세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서둘러 은전을 눈앞에서 치웠다. 아무리 선량한 사람일지라도 은전을 오래 바라보고 있노라면 욕심이 마음에 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던 터였다. 그날 밤 그녀는 아이들과 노모가 잠든 사이에 자리에서 일어나 촛불을 켠뒤 괭이를 가지고 단단한 흙바닥에 구덩이를 팠다. 그러고는 흙이 묻지 않도록 천 조각으로 감싼 은전 열립을 구덩이 속에 감추었다. 물소가 고개를 돌리더니 그릿하고 커다란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침대 밑에서 자고 있던 닭들도 깨어나. 눈을 번갈아 뜨며 그녀를 쳐다보더니 한밤중에 벌어지는 낯선 광경에 놀라 작은 소리로 꼬꼬하고 울었다. 어머니는 흙으로 구덩이를 메운 뒤 발로 밟아 다른 부분과 똑같이 매끄럽게 보이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는 어둠 속에서 다시 침대에 몸을 띄었다. 반은 깨어있고 반쯤 잠든 상태로 누워있는 동안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는 흙바닥에 묻은 돈이 자신의 은전임을 초주검이 된 몸으로 별을 한 웅큼씩 잡고는 허리를 바짝 구부려서 손수, 추수한 쌀을 팔아 얻은 은전임을 거의 잊은 채 그것이 정말 남편이 보낸 은전이라고 믿게 되었고 그 은전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애들 아버지가 청색 옷감을 살때 가져갔던 은전을 대신하는 거야. 그리고 가져간 돈보다 더 많이 보냈으니 잘된 일이지 뭐야. 그녀는 남편이 저지른 일을 용서하며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이 지폐를 보여달라고 할 때면 그녀는 그냥 평범한 은전으로 바꿔다 다 썼어요. 라고 편안하게 대답했다. 수다쟁이 과부는 그 말을 듣고는 가벼운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큰소리로 물었다. 그 돈을 벌써 다 썼소? 그러자 어머니는 미소를 머금은 채 태연하게 대답했다. 네, 단지 한두 개랑 천도 좀 사고. 여기저기에 쓰다 보니 벌써 다 썼네요. 뭐 나쁠 것도 없죠. 어차피 애들 아버지한테서 또 돈이 올 테니까요. 그녀는 집안으로 들어가서 남편이 돌아오면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새 옷을 가지고 나왔다. 이 옷감도 그 돈으로 산 거예요. 마을 여자들은 옷을 만져보면서 아주 질 좋은 질긴 천이라고 감탄했고, 과부도 마지못해 한마디를 던졌다. 자기랑 아이들한테 돈을 다 쓰지 않고 이렇게 남편 옷까지 장만해 놓다니 참 마음이 곱꾸려 어머니는 차분한 얼굴로 대답했다. 애들 아버지랑 나는 서로한테 큰 불만이 없답니다. 물론 나한테도 돈을 좀 썼어요. 은장이한테 귀걸이랑 반지를 맞추면서 성금을 줬지요. 애들 아버지는 여유가 생기면 나한테 은장신구를 해주고 싶다고 이뻐르처럼 말하곤 했거든요. 노모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더니 목소리를 높여 끼어들었다. 내 아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나한테도 도예지 사람들이나 걸칠 만한 최고급 옷감으로 세 번째 수의를 해준다고 했지. 정말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지. 다들 이런 아들을 하나씩 낳으면 좋겠구먼. 특히 배가 잘 익은 수박만해진. 우리 조카 며느리 맞을세 마을 여자들은 큰 소리로 웃고는 저녁을 준비하러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다.어머니는 이렇게 큰 거짓말을 꾸며낸 것을 후회하며 속으로 끙끙 앓았고 스스로를 나무랐다.이미 꾸며낸 이야기로도 모자라서 왜 그런 허황된 거짓말까지 했을까. 장신구를 살 돈은 또 어떻게 마련한담? 하지만 거짓말을 들키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돈을 장만해야 돼. 그러면서 그녀는 스스로 짊어진 모든 짐을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다.